너무 귀엽다. 내가 염소를 잡으면 네. 목을 이걸 걸어야 돼. 아이고. 야 좋겠다. 야, 너 장가도 가고. 됐습니다. 또 돼. 오. 이게 똥 봐. 너무 귀엽다. 아, 염소똥이다 진짜. 염소똥. 영양제. 야 몇 개 가져. 시현. 누구를 주려고? 현준이 형. 현준이 형이 영양제 준다고. 염소 슬개에 딱 세 알 나오세요. 좋아요. 야 누가 봐도 똥인데 내가 제가? 나 얘 안 건지고 바로 왔으면 좋겠어. 신동 파츠스에서 왔었던 오대한 순정입니다. 예. 저 버튼 넘어져가지고 사과가지고 이가 다 부러졌어. 어? 어머니 이가 지셨어요?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여기 배달 돼요? 수고했어 울려. Let's pretend that we can fly. I know you're afraid of heights. In our minds we can fall down. We can cross suburban skies. Find a place for you and I. Far away from our hometown. 진짜 이렇게 하고 잤어. 이렇게. 언제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잤어.
아, 좀 쉬자. 이렇게 일찍들 일어나. 근데 10분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 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아, 진짜. 딱 어, 그런 거 딱 국밥 하나 쫙 말아 먹고 오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 그 혹시 내일 아침에 혹시 여십니까? 육개장 3개 그래. 내일 아침에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어? 오시지. 아, 인민. 어? 우리 가야 돼요. 너가 제일 늦어. 네. 준비가. 어, 이래놓고 내가 늦으면 또 얼마나 돈을 벌어볼까.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 주실 거예요? 아니요. 야, 이 춤, 야, 이 노래에도 그런 춤이 나오니까 내 이게 뭐지?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야, 이차 가자. 네. 다녀오겠습니다. 안 추워? 응. Feel like, feel like, feel like. Feel like. 애들. 애들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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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안 추웠어요? 추웠어요. 아, 네, 추웠어. 예. 우리 보일러 살짝 꺼야 될 거고. 왜 껐어? 세상에 지금 이제 히터를 쓰신 거예요, 대한오빠? 춥다며. 아. 와. 네. 야, 진짜. 와. 섬세. 아이고. 섬세환. 어, 안 추워요. 야, 섬세환 어때? 섬세환. 어, 섬세환. 와, 선수야. 잘했어. 축하 기대됩니다. Beautiful life. 대환이가 있어. 아. 아. 추억이들. 아, 오늘은 약간 이 쿠션 개그로. 아, 얘가 확 멈춘다니까. 아니, 아니, 안 할게요. 뭐, 안 할게요. 멈추지 않고 혼자 멈춘요. 자, 그냥 갈게요. 아, 얘 하얘, 얘는. 아, 야. 나한테 똥까지 먹이려고. 난 얘 읽어, 이제. 혼자 또. 혼자 아, 내가 쓱 하고 꽉 이렇게 또. 내가 너무 슬프다. 나한테 똥까지 먹이려고 했던 애라. 그냥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 다음 단계가 없어. 좋아. 감사합니다. 야, 어저께 정말 치맥은 최고였던 것 같아. 아, 저 친구 태워줬으면 좋겠다. 학교 가는 애. 아, 저 친구 태워줬으면 좋겠다. 학교 가는 애. 좋다, 좋다. 어디, 한백초등학교인가? 어? 한백초등학교면 좋겠는데? 가는 길이 완전히. 어디 가? 학교 가는 거야? 태워줄게. 너 초등학교 가? 한백 초등학교? 한백 어디? 저 응곡 가는데. 응곡? 네. 어디까지? 응곡 가는데. 응곡? 네. 야, 어디까지 걸어가냐 그러고는? 저 예미 오거리까지. 알았어, 태워다 줄게. 같이 가. 안녕. 차는 좋지 않다. 가운데 타. 어디로 가는 거야? 한백? 그럼? 어? 저 예미 오거리. 예미오거리? 야, 완전 가는 길인데. 완전 가는 길이야. 가는 길이어서 그래. 좋지?
학생 이름 뭐야? 김시은이. 시은이? 시은이. 딱 여자 이름이다. 시은. 김시은. 항상 걸어 다녔어? 네. 어? 야, 어우. 좋겠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야. 걸으면 몇 분이나 걸려요? 나 납치당한 느낌 같지 않아? 야, 이런 질문 하기 그런데 얼굴 좀 보여줘, 봐봐. 야, 이런 질문 하기 그런데 누가 제일 잘생겼니, 이 중에? 근데 누가 제일 잘생겼니, 이 중에? 어? 경준이야, 경준이. 아, 왜 그래, 왜 그렇게 이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어떡해요, 사랑을. 약간 이런 거다. 누가 제일 잘생겼니? 누가 제일 잘생겼니? 그 누가 제일 늙어 보여? 아, 이거 말 안 봐야지. 야, 근데 이게 아침마다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 지금은 약간 어떨 가끔 힘들지 몰라도 이게 추억이 된다. 그때 내가 여기서 이 길을 걸어 다녔지 이런 게 있어. 여기다, 그지? 어. 여기다, 그지? 어. 야, 행복해 보인다, 너. 잘 가, 시은아. 아이고. 오케이. 어. 조심히 가. 야, 너 항상 이 시간에 가니? 어, 우리 이 시간에 출근해. 가끔 만나면 내가 태워다 줄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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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표정이 야. 약간 이런 식인데. 어, 저 형들 왜 저래? 뭐지, 이게. 이거 완전, 야, 여기까지 걸었어 봐. 힘들지. 기분 좋지 않아? 학교에 출근하겠네, 저 친구. 여기다. 여기? 땅. 왼쪽에. 아, 여기. 오, 야. 딱 봐도. 야, 딱 봐도 죽인다. 이제 내리시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제 전화. 육개장 네 그릇. 몇 번을 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안녕하세요. 네, 저녁에 몇 번 올라 그랬는데 다 안 돼가지고 아침에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어, 야, 식당 딱 들어온 느낌 있잖아. 딱 맛있어 보인다 이게. 맞아요. 맛있어. 사람 만나면 느낌이 있듯이. 오대환 처음 만났을 때. 아, 처음엔 어떤 느낌이셨어요? 오대환? 네. 어, 친해지기 힘들겠는데. 누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 자, 다 모인 겁니까, 그럼? 네, 맞아요. 이런 거 일부러 입는 거야? 아니요. 저 보통 이런 거 많이 입는다. 오, 오, 바빠. 오. 고봉밥. 오, 너무 맛있겠다. 이게 뭐야? 이게 청포묵이에요? 곤약. 아, 곤약이요? 우와! 한장을 먹어. 이야. 어머니 반 우와, 이게 우와. 오리지널인데. 장난 없다. 야, 이게 진짜 오리지널. 야, 이거 계속 쳐봐야 되겠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이야. 수박. 진국이야 이거는. 야, 너한테는 좀 맵겠다.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국이야 이거는. 어머니 끝내줘요. 너무 맛있어. 야, 매운 거 못 먹는데 맛있으니까 감동이다. 얼마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 어머님! 어머니! 정말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또 올게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버님,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보이네. 진짜 맛있었어요? 어. 나 육개장 너무 좋아. 너무 아유, 잘한다. 아, 잘한다. 이런다, 이런다. 왜 이렇게 좋아하지? 왜 이렇게 재밌지? 이게 웃긴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재밌지? 아유, 진짜 재밌었다. 계속 하니까 지치는데. 그만, 그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겨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사 이거 숙였잖아. 이걸로 그냥 난 딱 숙여가지고 가잖아. 어떻게 더 숙이니? 아니, 아니, 그만 그려. 야, 오늘 되게 행복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요. 화이팅! 쏘가리에. 쏘가리에.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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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침에 육개장 먹고 왔습니다. 그 집에서. 아, 쏘가리 어떻게 잡으셨어요? 저 한 10분만에 10분 안에 잡았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네. 회 이렇게. 예, 회 떴습니다. 저희 합시다. 예. 네. 어제 아침에 조회 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정선 5일장은 그대로 오대한 순경하고 신현주 순경이 가게 됐습니까? 네. 이제 시내 5일장이 서요. 그때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교통 지원 근무를 좀 한 2명 정도 좀 지원해달라. 좀 5일장에 이제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좀 그러니까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잘 하시고. 그 노인실버대학에서 우리가 또 한글 보조 강사를 해야 돼요. 어르신들 상대로. 한글이요? 네, 한글. 보조 강사 우리 이순경하고 강순경이 나가잖아요, 그죠? 네. 네. 12시 40분부터 아마 시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신은 오늘 11시 반쯤에 먹는 걸 하겠습니다. 일찍 먹고 양치하고 또 네. 현지 가야 되니까. 저희는 거기서 그럼 점심 먹습니까? 거기 5일장 가서 네. 그쪽 교통 관리기 하고 같이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선 5일장 가서는 꼭 이걸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먹어야 돼요? 먹으러 왔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 먹방 프로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진짜 아 정선 5일장 하면 유명한 거 지금 되면 강등시켜야 됩니다. 정선 5일장에 뭐 코뚱치기 국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코뚱치기 국수요? 코뚱치기. 코뚱이요? 이 국숟가락이 길어서 후룩 하면서 이 코뚱을 들이친다 그래서 코뚱치기. 오. 뭐 다른 얘기 없으면 조회 마치고 네. 그 어저께 그 저기 101세 할머니 네. 우리가 어차피 순찰도 돌 겸 조심히 다녀오시고 네. 9시 40분 정선 5일장 교통 지원 근무 출발해야 되니까 네. 좀 서둘러서 오시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너 바로 갈 거야? 네, 조끼 입고. 다녀오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십시오. 그 신순경 그 뒤에 보이스피싱 예방 전단지 남아있는지 한번 봐봐. 남아있습니다. 그 이따 그러면 이순경 네. 한글 교실 갔을 때 그 노인들 있을 때 좀 나눠드리지 뭐지? 아 알겠습니다. 근데 오빠들 무전기 안 가져가셨네? 아 너무 맛있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육개장보다 닭개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닭개장? 예. 닭개장도 맛있지. 육개장은 고사리 맛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는 이번에 시즌4 하면서요. 예. 뭔가 힐링되지? 예. 힐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아 정말인가? 어. 너무 좋지 않아? 네. 그 정성분들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좋으세요. 어머니! 어디가 어디? 어디 가요? 어디 가시는데? 어디 가세요? 타세요? 어디 가세요? 아유, 존재 마야지다. 어머니 어디로 가세요? 주사 두 대만 닿았어. 안전벨트, 안전벨트 어머니. 네네. 예. 태워다 드릴게요.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어머니 댁이 어디세요 할머니? 네네 댁이 어디세요 댁? 아이고 뭐 근데 서택구도 다시 가야 돼요. 예? 네. 어머니 어디로 모셔다 드려요? 만 5년 6년 됐. 근데 요 달만 있으면 돼요. 만 5년 6년 됐. 근데 요 달만 있으면 돼요. 귀한 조심. 한 달만 더 불러야 돼. 어머니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어디 가세요? 지금? 예. 네. 한백 죽상도 몰라? 한백. 야, 재벌. 노인학교. 아 노인학교? 노인학교? 아, 아 노인학교. 아 오늘 청년 뭔데? 한백. 어쨌든 가는 길이긴 한데. 아 무전기도 안 가셨어요. 아 무전기도 안 가셨어요. 어머나. 나나 나 이걸로 해야 돼요. 이게 그쪽 그쪽으로. 알았어요. 한번 무전 한번 해보세요. 190. 순 26. 노인학교 위치 부탁드립니다. 한백. 저희 아닙니까? 네. 저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90을 찾으시네. 감시교질 됐습니다. 근데 다른 데 지원 나가도 네. 저희 거를 차고 나가는 겁니까? 네, 다 들립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찾으실 때 그 190 부르지 마시고 네, 190 신동 파출소를 네,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대답하거든요. 190을 내죠.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190 순26 하길래 거길 왜 찾으시지? 한백 노인학교 위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청소년 회관이 있는 데 조금 밑에 노인학교 출장. 예, 예, 예. 어, 출장소 요즘에 4년 된거죠. 졸업장 받아줘야 사감 모자서 얼마나 좋아해. 그런데도 내가 저걸 거기가 좋은 줄 모르고 안 나오는 사람이 나는 남파랑 괴롭게. 네, 선생님. 어, 저 그 한백 노인학교 위치 좀 빨리 좀 물어봐 주실래요? 한백 노인학교 주소요? 네. 그거 예. 알아가지고 저 카톡으로 좀 빨리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알아가지고 저 카톡으로 네. 좀 빨리 보내주세요. 열로. 네. 아니요, 열이. 열로 가요? 좋네, 마야지다. 아, 텔레비가 요런 텔레비가 있다. 네. 이 텔레비가 아니라 이거 카메라다 카메라. 예, 카메라요. 참 좋네. 참 좋네. 아,
신동 실버대학 2강. 아, 실버대학. 네. 한번 조까지만 모셔다 드려볼게요. 예, 예. 어디로 모셔다 드려요? 저희 여기 복지관 아니에요? 어디 가야 돼요, 어머니? 거기? 아. 아, 저기 할머니 계시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곱게 화장하셨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가보겠습니다. 길에서 만나서 모셔다 드린 거예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야, 야, 야. 아이, 소소소. 아니, 저기 저희 갈게요. 어머니, 들어가겠습니다. 아, 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저런 시설이 잘 돼 있다, 시골은. 가시죠. 여기에요?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신동 파출소에서 왔습니다. 오대한 진정입니다. 예. 아이고. 네. 저도 자주 올게요. 예, 할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왔던.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가셨나? 열어보세요. 할머니! 어머니! 할머니! 어? 할머니, 저 어제 왔던 우승경이에요. 여기서 넘어지셔가지고 앞이 다 부러지셨대요, 어머니. 아이고. 뭐 하려고요? 응? 저 어저께 왔던 순경이에요, 순경. 네. 아가씨랑 그 짜파게티 사왔던. 아, 그래, 어딨어. 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모두 어딨어. 혼자 심심하시겠다. 예. 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응? 근데 어머니 이렇게 곱게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계세요? 응? 어머니. 어머니 이쁜 가락지도 하셨네. 네. 이 가락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가락지예요? 누가 사줬어요, 이 가락지? 아마 이게 옛날에 벌써 했지. 옛날부터 차고 계셨던 거예요? 예. 결혼 반지예요? 진짜? 응? 할머니 결혼 반지예요? 정말? 젊어서 샀어, 이거. 젊었을 때? 예. 아버지는요? 없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내가 26살에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 여덟째 살짜리. 아버지 지병이 있으셨어요? 예. 아팠어, 아버지가? 야. 거의 80년 운전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순경이 본 따님이 따님 하나? 네, 외동딸. 혼자서 뭐 하시면서 그 딸 키워낸 거예요, 그래, 엄마? 아이고, 참 어떻게 뭐 아무개고 양하지. 일이란 일은 다 하셨어요? 야, 아무. 다 하지. 쌀 키우느라고? 어머니 원래 그럼 앞을 못 보셨어요? 네 살. 응? 네 살. 네 살. 네 살 때부터? 그러면 아빠 얼굴도 모르겠네? 몰라.
얼굴 모르지. 말소리만 알고. 소리만 알고. 아이고, 엄마 왜 아파가지고 안 보이신 거예요? 아기 때? 어른들이 잘못돼가지고 그렇지. 어른들이? 엄마 아팠을 때 이렇게 치료 같은 거 못 받으셨구나. 어머니, 저희가 그 우리가 교통 오늘 뭐 가야 돼요. 아니, 더 있고 싶은데. 아이고, 고마워. 또 올게요. 예. 응? 예, 예. 아이고. 어제 사탕 사드린 거 좀 하나 올려드리고 싶은데. 아, 여기다 놓으셨다. 또 꽁꽁 이렇게 싸놓으셨네. 하나, 이거 되게 좋아하신대요, 누룽지 사탕. 하나 까딱 주세요. 어머니, 사탕 하나 드릴까요? 제가 입에 넣어드릴게요. 조금 사탕이요, 어머니. 응. 맛있죠? 저희 또 올게요. 예. 잡숴. 예, 저희 많이 먹었어요. 사탕 잡숴. 네네네. 저희 또 올게요, 할머니. 지금 일하러 가야 돼서. 올게요. 일어나지 마세요, 어머니. 네. 또 올게요. 나오시지 마세요. 네. 네, 어머니. 또 올게요. 예, 또 올게요. 아, 왜 이렇게 가슴이, 와, 햇빛도. 아, 네 살 때부터 못 보셨으면. 그건 몰랐어요. 아, 야, 그래도 할머니 혼자서, 아, 얼마나 앞도 안 보이고, 적적하시고 힘들까.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 가면,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감사해하고. 벌써 뭐라고 그러셨나요? 받아쓰기 잘하십니까? 받아쓰기요? 나 초등학교, 야 뭐지? 애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받아쓰기 한다고 가르쳐주는데 제가 더 많이 틀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죠. 초등학교 우리 딱 6학년 정도 되면 받아쓰기는 안 하는데 4학년, 5학년 때까지 받아쓰기 하거든요. 그죠? 그거 문제 우리 풀면은 절대 못 맞아요. 그럼 못 맞아요. 아, 절대 못 맞아요. 아, 진짜요? 절대 못 맞아요. 저 40점도 맞아봤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우리 이따가 4명 받아쓰기 하면 볼만하겠는데? 최악일걸요. 소장님. 예. 저희 교육 가기 전에 잠시 순찰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네. 이쪽으로 해서 어차피 이쪽으로 해서 저기 병원 앞으로 해서 네. 농협 연세점 네. 그쪽으로 해서 저 밑에 다녀보겠습니다. 네. 식당 쪽으로 해서 주민들 만나면은 네. 뭐 별일 없으냐 한번 여쭤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걸 왜 가시고 묻었는데? 혹시 모릅니다. 뭐야 그거? 자꾸 개인 돈을 갖고 다닙니다. 응, 공금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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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 철근 밟고 나왔는데 갑자기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훅 따뜻해졌는데요. 이거 옥수수 아닙니까? 맞죠? 옥수수요.
진짜 가을이네. 언제 와도 좋아. 저 건너편 마을 한번 가봤어요? 저 아니요, 못 가봤어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봐갖고. 한번 가봅시다, 저기. 저기는 다 사람이 사시는 데겠지? 그럼요. 물이 넘쳐나면 못 넘어오신답니다. 아, 그러겠네. 네. 어제 우리 그 징검다리 네. 다 잠겨가지고. 어? 저기 벽화 그리시나? 어, 진짜요? 아, 뭐 가시나 보다, 저기에다가. 예쁜 거 하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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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돌 붙이시고? 와,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 잡고 계셔야 되는구나. 잡다 제가 굳어야 되니까. 이게 한 15분 있어야 있거든요. 아, 이렇게 지금 이쪽 벽까지 싹 다 꾸미시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지. 아니, 다 허락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집에서 이제 발을 하시는 거죠? 사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사시는 분이 딴 데 가셨고. 아,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디서 나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형 마을에. 아유, 좋은 일 하십니다. 수고하세요. 이것도 이제 다 그리신 거잖아, 그쵸? 그쵸. 근데 어제 진짜 좋았어요, 근데. 와, 근데 또 날 맑아지니까 물이 엄청 줄었다, 그쵸? 완전 넘쳤었는데. 맞아. 어, 물 진짜 깨끗하다, 근데. 와. 예뻐.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으시죠? 예예. 저희 그냥 동네 순찰을 하고 있어요. 고생들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버님 어쩜 이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네? 표정이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아니, 뭐 접시 뭐가 좋아요? 그냥 다 남한 사람이. 혼자 사세요? 아니, 우린 둘 내고 영감 할머니. 자녀분들은? 전부 다 나가있지 뭐. 손자, 손녀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성모는 병원에 있고 고대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큰 손녀분이 이미 성인이세요? 아이고, 나이가 얼만데? 내 나이가 몇 살이었대? 내가 80 나온 적이 옛날인데. 예? 예? 진짜요, 아버님? 네. 아버님 여든이 넘으셨다고요? 85이야, 85이야. 어머나 세상에. 그래? 저는 한 15살 적게 뵀습니다. 우리 한 70몇 빼기면 안 봤단 말이야? 아니요, 60대로 빼신 게. 아니요. 어머나 세상에. 나는 요집에서 나가지고 요집에서 사는 거야. 아, 정말요? 평생? 평생 이사를 못 가봤어. 어머나. 이사를 뭐하러 가나? 그러니까 좋은데 뭐하러 가요? 그럼 이게 85년 됐네요. 85년이 뭐야? 20년 전에 100년이 넘었지. 오.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잠깐 왔는데. 아, 진짜요? 어머나, 세상에. 와, 이거 진짜 쇼크다. 여기는 아니 아버님 진짜... 나이가 쇼크야. 아버님 나이가 쇼크야. 비싼데 뭐예요? 네. 아까부터 뭘 이렇게 소프하세요? 곱게 뜯으시네. 곱게. 그만 아니 나도 했어. 아니 중요한 건 뜯으려고 그래. 중요한 건가 봐. 누가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냈든지 간에 우리 이제 이런 거는 막 뜯지를 않아. 그 막 뜯으면 보낸 사람한테 뭐가 하잖아. 못 보잖아요. 못 보는데 더 잘해야 돼. 보는 데는 막 뜯는데 그건 원래 그런 거야. 그게 뭐였냐면은 보는 데는 아무래도 되는데 못 보는 데는 남을 욕보이는 게 좋은 사람한테. 그래서 절대 나 혼자서는 막 뜯어 안 하고.
그게 아버님 얼굴을 이렇게 좋게 젊게 하나 봐요. 진짜 많이 배웁니다, 여기 와가지고. 원래가 그렇게 살았어. 나도 이거 우리 할머니한테 배웠어.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가 어려서 유교사변 하고 절대 내 걸 존중하지 뭐 남 걸 존중하라 그러니까 이유죠. 멋있게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아프겠어. 뭐 도와드릴 거 없나 해서 갔더니 도움을 받네요 저희가. 아니야. 아무래도 말 한마디 아니라도 저희 나먹은 사람한테 이제 오신 거면 해도 도움 받는 거지. 어서 와서 조금 더 말 한마디 놓기 하는 것만 해도 도움 받는 건데 무슨 도움을 내가 받아? 다른 받은 얼마 이거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더더 아유. 오래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아버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건 결국 자기가 하는 거라는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 가지고 살려고요. 계신가?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계세요. 어?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계셨어요. 저희 그냥 순찰 돌다가 어머니. 혼자 계신다 그래갖고 혼자 계 귀가 양짝 다 먹어가지고 자꾸 들리질 않네. 그러시구나. 어머님은 저기 뭐 노인정이나 이런 데는 자주 안 나가시고 민감쟁이가 여 일리에 댕기다가 돌아가시고 나는 사람 술을 먹으면 자꾸 뭐이라 해서 사람 많은 창피를 줘. 아버님이 예전에 혼자 주면 잔주를 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뭐 절로 가버렸죠. 아, 네. 아버님이랑 경로당 뺏어가셨었어요? 자꾸 창피해 주셔가지고 난 그래서 산 위로 간다 하고 산 위로 가서 데이트 안주 일로 가도 안 나가고 아이고 옷에 날이 왜 이래 하마트 와 추워졌죠 언니? 네. 그래가지고 옷 따뜻하겠구나 요즘 오늘 안 피우고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네, 왔는데 네. 아유 어머니 근데 또 혼자서도 너무 예쁘게 해놓고 와서 뭐 좀 자시고 아유 아닙니다 아이 포도 딸래는 거 어제 미래도 한번 자시고 아니요 씻어다 드릴까요? 어머니 집에 쓰세요.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시지? 씻느라고 지금 집에 쓰셨어요? 아, 따뜻한 물을 따뜻한 물 있어도 씻는데 손이 얼은 거잖아. 아이고 그럼 어머니 이거 저희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딸 분이 어머니 드시라고 드렸는데 안 돼요. 아 어머니 근데 진짜 너무 깔끔하게 오셨네. 지금 뒤에 옷장 보이는데 집 잠깐 구경해도 돼요? 예? 집 잠깐 구경해도 돼요? 어머니! 아니 근데 이불 왜 이렇게 많아요? 사우들이 오면 깔아줘야 되니까 하나 샀어. 역시 사야지 내가 사야지 뭐 누가 사주겠어.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야. 아 또. 그럼. 어머니! 지금 아까 어머니 손 만져보니까 손 차가워서 어머니 양말 신고 다니세요 이제 집에서 어? 발 추우면 손이랑 다 추워지니까 아시죠? 손이 발이고 뭐이고 손이 얼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약을 안 먹은 건가 봐. 어? 어디 안 좋아서 약 드세요? 따뜻하죠 어머니? 제 손 두고 갈게요. 아이고야 진짜 차가워서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신 것 같아. 이거 어머니가 발 차가우셔서 그래. 양말 안 신으셔서. 신어야지. 빨리 양말 신으세요. 저희가 순찰 돌다가 따뜻하게 손 잡아드리고 갈게요. 추우시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매로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또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예. 파출소에 있으니까 예. 네, 연락 주시고요. 어머니 점심시간이니까 식사 꼭 챙겨서 하세요. 예. 네. 적적하시면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운동도 예, 하시고. 예. 예. 우리 가보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아이고. 예,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이고, 맨날 와갖고 와주셔서 감사하네. 어머니 들어갈게요. 가보겠습니다. 예. 어머니 양말 신으시고 빨리 식사하세요. 들어가세요. 아이고
이거 혼자 사시니까. 아 근데 이렇게 다녀오면 진짜 가족이 최고야. 그죠? 그럼요. 어쨌든 가족이 최고야. 야, 아빠 보고 싶어. 갑자기? 어. 아빠 보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네. 아까 저는 요집 보고 여기도 계신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계신 것 같아. 텃밭이 있는 거 보니까 계신 것 같아요. 예리한 관찰력. 아, 그럼요. 자. 연탄도 있네요. 계시나 보다. 연탄, 아, 그러네. 우와, 잠자리 난다, 이제. 어머님 나오시는 것 같은데? 벌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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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근처 순찰 왔어요, 저희. 네. 혹시 뭐 불편하신 점 없으시죠? 네, 뭐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 나오셨어요? 네, 가만히 집 앉았으니 답답해 좀 나가볼라. 오늘 날씨 좋아요. 살살 산책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선생님, 아저씨가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전이에요. 아저씨가 계실 때 술을 그렇게 잡숴가지고 그랬는데 5월달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보물 장사들도 안 가려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아이고, 그렇구나. 이거 치워드려야겠다. 저희가 치울 수 있으면 치워드릴게요. 예, 그죠? 예, 알겠습니다. 쌓아놓으면 또 쓰레기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가 좀 세워드릴까? 쓰러져가지고 그랬나 보다. 이거를 파야 되는데? 여기 있었죠? 요쯤 여긴가요? 여기? 요쯤 팔까요? 5월이시면은 그래서 아직 못 치우셨구나. 잠깐만요. 똑같은 게. 와, 군착기 같아요. 어디? 난 넘으세요. 커. 흙으로 밟고. 생각보다 그래요. 이 정도로 버틸 게 아니라 엄청난데? 야 이걸 됐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걸어다니시면 편하신 거 아니야? 어머니 이게 잠깐 써도 되죠? 아! 여기다 세워놓으면 되잖아. 아우 똑똑해. 똑똑해. 좋아. 이야. 그럼 채울까요? 채워볼까요? 넣고 다 넣어야 돼. 됐습니다. 야, 진짜. 맛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찰을 나오면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